35번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The simplest way to define the role of the media agency. 미디어 에이전시의 역할을 정의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define, 정의하다. 방법은 입니다. 뭘까요? To take an analogy from fishing. 낚시로부터 비유를 드는 거예요. Analogy, 밑에 나와 있듯이 비유고요. The media agency must help businesses advertise their products. 미디어 에이전시는 기업체들이 그들의 제품을 광고하는 것을 도와줘야 해요. Fish where the fish are. 낚시하세요. 어디에서? 물고기가 있는 곳에서 낚시하세요. Is a maxim. 유명한 격언입니다. 어떤 격언이냐면 which applies to all areas of marketing. 마케팅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apply, 적용하다. 1번, the fish in the analogy are the target market. 물고기, 이 비유에서 물고기는 목표 시장이에요. 2번, It is common sense. 그것은 상식입니다. Common sense for fishermen to go where the fish are. 낚시꾼이 물고기들이 있는 곳에 가는 건 당연한 상식이에요. Or they won't catch anything.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할 거예요. 3번, It wouldn't be easy to understand.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래요. 어려울 거래요. 뭘 이해하죠? Why these media agencies would attract these fish? 왜 이 미디어 에이전시들이 이 물고기를 끌어당겨야 하는지, 유혹해야 하는지 이해해야 하는 것이 쉽지 않대요. 조금 문맥이 다르죠? 4번, likewise, 이처럼, 이와 같이, likewise, 처럼 companies will get nowhere. 회사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래요. get nowhere.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marketing in media well none of their target market will see the advertisement. 만약에 그들이 마케팅 한다면 어디에다가 그들의 목표 시장 중에서 아무도 그 광고를 보지 않을 곳에 마케팅하면 당연히 소용이 없겠죠. 4번 역시 장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5번 finding the best place to find the fish. 가장 좋은 장소를 찾는 것. 어떤 장소? 물고기를 찾을 가장 좋은 장소를 찾는 것이 바로 is the first strategic role of the media agency. 미디어 에이전시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전략적인 역할입니다. strategic, 전략적인. 그래서 미디어 에이전시의 역할은 적절한 광고 장소를 찾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간에 문맥이 조금 다른 게 한 문장 있었죠? 3번이죠. 그래서 물고기, 즉 소비자가 있는 곳에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광고를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1번, 2번, 4번, 5번 쭉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3번에서 그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뭐가? 미디어 에이전시가 유혹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른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3번의 흐름에 관계없는 문장이 되겠습니다.